연평균 투입된 경찰 인원만 205만 명에 달하고요. 이 사건 관련해서 경찰 수사를 받은 사람만 수원화성 일대를 비롯해서 전국에 2만 1천 명에 달합니다. 이 사건 범인은요, 1986년 9월 15일을 시작으로요, 1944년 1월 13일 자신의 처제를 강간살해하기 전까지 연쇄살인을 이어간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인물입니다. 살해 14건, 강간 19건, 강간 미수 15건, 자신의 입으로 말한 범죄만 총 48건에 달합니다. 당시 화성 토박이들의 말을 들어보면요, 여성 혼자선 장을 보러 가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비 오는 날에 빨간 옷 입고 다니면 다 죽는다 그래서요, 빨간 옷을 절대 입고 다니진 않았고요. 당연히 비 오는 날에 밖에 나가지도 않았고요. 지금은 쉽게 말하지만 당시에는 공포가 어마어마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대한민국 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을 줬는지 보여주는 대목도 있습니다. 1996년 극작가 김강림 씨의 희극 날 보러 와요 를 시작으로요, 이 사건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봉준호 감독의 살인의 추억, 이 모두 이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극이라는 거는 모두가 아는 사실이고요.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도 이 사건을 계기로 프로파일러가 되겠다고 결심을 했고요.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 암매장 사건, 영화 근원 목소리로 유명한 이형호 군 살인 사건, 대한민국 3제 미대 사건으로 불리면서 여러 매체와 전문가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재탄생되어 왔습니다. 당시 수원화성 일대는 물론이고 대한민국 전역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놓은 이 사건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희대의 살인마 이춘재가요, 지난 11월 2일 자신의 범행을 자백한 지 1년 2개월 만에 세상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법정이란 공식적인 석상에 증인으로 나와서 이야기를 한 건데요, 오늘은 이춘재를 법정에서 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까 합니다. 우선 이 이춘재가 나온 이 법정은요, 일명 이춘재 8차 사건의 재심 재판이 열리는 법정이었습니다.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집에서 잠자고 있던 중학생 2학년 박모양이 침입자에 의해서 살해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당시 범인으로 지목된 윤성여 씨는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요, 모범수로 복역한 뒤 20년이 지나서야 가석방돼서 세상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근데 윤성여 씨는요, 어릴 때 소아마비를 앓았기 때문에 다리가 불편했던 사람입니다. 8차 사건의 범행이 일어난 범행 장소인 집 안으로 들어갈 때 담장을 넘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박양이 자고 있던 방 문 바로 앞에 있었던 안진뱅이 의자를 넘어서 소리 없이 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 소리 없이 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박양의 방 바로 옆방에 가족들이 불을 켜고 깨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소리가 나면 당장 가족들이 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윤 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거는 그때 당시에도 그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알고 있었다고 그래요. 이춘재가 8차 사건 또한 나의 범행이다 라고 밝힌 뒤에 30년이 넘도록 억울함을 토로해왔던 윤 씨가 재심을 신청했고요, 이 재심이 8차 공판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9차 공판 때 이춘재가 증인으로 이 법정에 서게 된 것이죠. 사실 그 이춘재를 보기 전에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오후 1시 30분에 재판이 시작되는 거였는데 1시쯤부터 법정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눈 감고 이춘재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요. 이춘재는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였는데요, 이춘재는 오후 12시에 법무보송 차량인 파란색 스타렉스를 타고 수원지방검찰청에 도착합니다. 그 검찰청에 도착해서는요, 점심까지 다 먹고요, 검찰청과 법원을 이어주는 지하 통로가, 비밀 통로가 있다 그래요. 주요 증인들은 그 통로를 이용해서 검찰청에서 법원으로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춘재는 아마 그 길을 통해서 걸어서 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5층인 법정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정확히 1시 35분에 재판부가 들어옵니다. 박정재 부장판사가 증인 들어오라고 그러세요. 그러자 아까 그 말씀드렸던 비밀의 통로, 그 비밀의 통로로 이어지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그 법정 문이 열리고 먼저 후송 인원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너무 긴장되더라고요. 이춘재가 나올 것 같으니까 법정 안이 정말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집니다. 정적이 흐르거든요. 양심이 있는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고개를 좀 숙이고 두 손을 앞으로 좀 모은다든지 그런 좀 반성하는 자세로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춘재는 전혀 그런 기색이 없이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성큼성큼 걸어서 증인석으로 들어옵니다. 그때 이제 이춘재가 처음 들어올 때 사실은 좀 비현실적인 느낌이 있었어요. 왜냐면 이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희대의 살인마가 내 눈앞에 있다라는 게 정말 좀 비현실적이기도 하더라고요. 박정재 부장판사를 보고 이춘재가 두 손을 모으고 재판장에 섭니다. 박정재 부장판사가 이춘재 증인 왜 여기 온 줄 아시죠? 라고 물었더니 이춘재가 네 압니다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이춘재는 이제 연녹색 수의를 입고 흰 운동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증인이기 때문에 뭐 포박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고요. 아, 우리 나이로 58세인데요. 머리가 좀 많이 하얗게 변했더라고요. 스포츠 머리로 깔끔하게 자른 상태였고요. 하나 아쉬웠던 점은 이춘재가 흰 면 마스크를 쓰고 나왔거든요. 그래서 눈이랑 머리, 귀 이 정도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전체 얼굴이 보이지 않았고요. 이춘재의 얼굴 전체가 드러나는 순간이 딱 한 순간 있었습니다. 이건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이춘재는 전혀 떨지도 않고 긴장하지도 않았어요. 보통 긴장한 걸 숨기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떨리는 것까지 숨기진 못하거든요. 근데 이춘재는 전혀 목소리를 떨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춘재가 편안한 상태라고 느꼈던 이유가 뭐냐면, 보통 불안하거나 불편한 상황에서 있는 사람들은 눈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있어요. 불안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이춘재는 한 곳만 응시했던 걸로 저는 기억합니다. 물론 이제 자세를 바꾸거나 뭐 생각할 때 말고는 한 곳을 보면서 되게 편안하게 있었던. 당시에 법정에서는 피고인 측의 변호인이 주로 질문을 했는데요. 변호인은 박준영 변호사였어요. 증인석에서 오른쪽으로 보면은 변호사가 있었는데, 이 이춘재는 몸을 정면으로 똑바로 바라보면서 살짝 15도 정도 박준영 변호사를 향해서 고개를 돌리고요. 곁눈짓으로 박준영 변호사를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박준영 변호사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도 그 상태 그대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춘재는 높낮이 없는 목소리로 자신의 범행을 담담하게 얘기했고요. 자신의 범행을 상세하게 진술해요. 물어보지 않은 부분까지도. 그래서 또 좀 사람들이 좀 당황했던 부분도 있고요. 범행을 너무 담담하게 얘기하니까 변호사가 물어봐요. 이게 어떤 느낌이시냐, 범행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춘재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고 다른 사람한테 들은 얘기를 내가 해주는 것 같다. 아, 좀 황당하죠. 가장 중요한 건 왜잖아요. 이춘재가 왜 그토록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을까? 그게 궁극적으로 가장 궁금한 부분인데 그걸 답하질 않아요. 이춘재는 나도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말하고 말거든요. 예를 들어서 8차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이춘재는 친구들이랑 술 한잔 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피해자 집에 왜 갔냐? 라고 물어보면, 왜 그 집으로 갔는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다. 집으로 들어가야 정상인데 왜 그 집으로 갔는지 나도 의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고 있는 피해자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라고 물었을 때도 아무 생각을 안 했다 그러고 말거든요.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왜 죽였냐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거의 모든 상황에서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그냥 상황이 그렇게 돼서 자연스럽게 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살인에는 이유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충동적인 성적 욕구로 범행을 저지른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면, 나는 성적 욕구가 많이 없다,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본 적도 없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자신은 범행을 계획하지도 않았고 잡히지 않으려고 적극적으로 범행 장소를 훼손하지도 않았다 주장을 합니다. 이춘재가 성욕이 별로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이춘재가 초등생 살인 사건, 그 예전에는 초등생 실종 사건으로 알려졌던 사건, 그것도 자기가 했다고 진술했거든요. 박준영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다면 왜 초등학생을 죽이려면 죽이면 되지 왜 강간까지 했느냐. 이춘재가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사실은 제가 제일 충격적인 대목이긴 했는데요. 그냥 하나의 과정처럼 자연스럽게 된 거다. 멈추면 강간이 되는 거고 진행이 되면 살인이 되는 거다. 저도 이 부분이 좀 잘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그 국내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만나서 이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이춘재는 가학적 범죄자이기 때문에 성적 행위 자체에 대해서 만족감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보다도 강간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 유린하고 그 가족들이 그리고 그 사회가 이 시신을 발견했을 때 받는 충격, 거기에서 만족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춘재는 자기가 어디서 만족감을 얻는지 의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지만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가장 큰 만족감을 얻는 방법을 행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춘재는 전혀 죄책감을 안 느끼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춘재가 사람을 죽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보면, 순간적으로 아 이건 아니다 잘못됐다 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돌아서면 그걸로 끝이다, 그걸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범행 장소를 지나갈 때도 별로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거기를 피해서 가야 된다던가 그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춘재는요, 문장력이랑 어휘력이 너무 좋아서요 말을 엄청 잘합니다. 언변이 엄청 뛰어났어요. 그래서 그때 같이 있었던 그 피고인 측 변호인이었던 김칠준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말을 하고 우리의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한다, 문장력과 어휘력이 너무 좋다, 혹시 26년 동안 책을 많이 읽었냐
라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여기서 좀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 그렇게 말을 잘하던 이춘재가 한 15초 정도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변호사가 물어봅니다. 피해자의 유가족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해 봤느냐? 그때 이춘재가 한 15초 정도 말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 내가 대답할 게 없어서, 혹은 내가 그 고통을 공감할 수 없어서 말을 못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사이코패스란 이런 건가 싶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국 이춘재가 법정에서 증언 막판에 사과를 했어요. 유가족분들이랑 그 피해자분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읽어드리기 전에 저도 할 말이 있는데, 이게 참 이춘재 사과가 이상해요. 잘 들어보시면, 나는 과거의 사건을 내 머릿속에서 밀어내면서 내 마음의 안정을 찾았지만 피해자는 나와 차이가 있을 거다. 그 고통을 가슴에 끌어안고 하루하루 참아가면서 언젠가는 범인이 잡히겠지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한다. 당사자가 아니면 느껴보지 못할 거다. 하지만 피해자의 입장을 느끼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단지 잘못된 건 바로잡고 내가 진실을 말함으로써 그동안 관련된 모든 피해자들의 명복이라든가 유족들이 마음의 평안을 찾아서 앞으로의 삶이 편안해졌으면 하는 단순한 마음이다. 내가 저지른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수용생활을 한 윤씨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이춘재가 한 말에는 마음이 아프다, 죄송하다, 안타깝다, 후회한다 이런 말이 전혀 없습니다. 감정이 섞인 말이 전혀 없어요. 범죄를 자신이 밝힘으로써 유가족이 진실을 알면 그걸로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마지막에도 들어보셨겠지만 윤씨에게는 사죄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했던 게, 뭔가 이제 수감 생활을 같이 했던 것에 대한 연민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이춘재가 법정을 퇴장하는 시간이 딱 두 번 있었거든요. 그때 그 아까 말했던 비밀의 문이 있었잖아요. 그 비밀의 문은 증인석에서 피고인석을 지나쳐서 비밀의 문을 가야 돼요. 피고인석, 즉 그 윤성열 씨가 앉아있는 그곳을 지나서 가거든요. 그때 두 번 다 이춘재가 윤성열 씨한테 묵례를 합니다. 이춘재가 묵례할 때 윤성열 씨도 좀 당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묵례를 하시더라고요. 예. 이게 뭔가 싶어서 권일령 교수님한테 아까 한번 여쭤봤는데, 이춘재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통제하는 걸 엄청 잘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거를 굉장히 즐긴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이춘재가 마스크를 아예 벗는 장면이 한순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박준영 변호사가 이춘재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다고 마스크를 교체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 마스크에서 일회용 마스크로. 박정재 부장판사가 이춘재에게 물어봅니다. 괜찮냐고. 그 이춘재가 상관없다. 되게 쿨하게 말을 해요. 면 마스크를 벗고 일회용 마스크를 직접 쓰는데요. 그때 한 3초 정도 이춘재 얼굴이 전체 다 드러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 그때 이제 법정에서도 기자들이 다 오 하는 이런 탄식을 좀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처음이자 마지막인 순간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언론에서 공개된 이춘재의 모습보다는 좀 더 헬쓱했고요. 그리고 이게 되게 기분이 안 좋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더 어려 보였고,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나중에 박준영 변호사한테 따로 여쭤봤습니다. 이거 혹시 의도하신 거냐고. 그러니까 박준영 변호사가 아 절대 의도한 거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로 목소리가 안 들려서 그렇게 마스크 교체해달라고 한 거라고. 근데 실제로도 이제 초반에 이춘재가 떨진 않았지만 목소리를 굉장히 작게 내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답답했던 부분이 있어서 아무튼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이춘재를 보고 나니까 좀 많은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이춘재가 처음에 자기가 범인이라고 밝혔을 때가 2019년 9월인데 그때부터 계속 취재를 해왔던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되게 감회가 남달랐고, 그 4시간 증인신문 받는 동안 내내 이춘재가 자세를 한 번도 흐트리지 않고 증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가, 이 인간 어떤 사람인가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도 이제 나라기록원에 가서 이춘재의 피해자 분들의 부검 사진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이춘재 그런 사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좀 화도 많이 났고, 그래서 8차 사건은 이제 결심 공판만 남은 상태고요. 11월 16일 날 결심 공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이제 윤성열 씨의 무죄는 좀 뚜렷해지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성열 씨는 아직 결심 공판이 남았고 선고가 남았기 때문에 뭐 만족하는 상황은 아니다,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고요.
이춘재가 늦게나마 진실을 말해줘서 고맙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만족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공판이 진행되는 중간중간에도 윤석열 씨도 이춘재를 보면서 굉장히 이제 고개를 절레절레하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제스처를 취하기도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이춘재가 증인으로 나서는 바람에 그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으로 나서는 바람에 촬영 허가가 안 났던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왜냐면은 이제 살아생전에 이춘재가 공식 석상에 나올 일이 있나 싶은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제 기억 속에만 있는 거잖아요. 이춘재의 모습이 그렇게 희대의 살인마인데 사실은 모두가 알아야 되지 않나? 아, 그런 얘기도 좀 하고 싶어요. 제가 이번 화성 사건을 취재하면서 경찰 취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한편으로는 경찰도 이 사건의 좀 피해자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경찰분들이 진술을 강요하고 그리고 거짓 진술서를 만들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하고 뭐 욕하고 가혹행위하고 잠 안 재우고 이런 부분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죠. 그때 당시에 경찰분들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다, 개인에게.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국가의 잘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경찰분들도 굉장히 이 이춘재를 잡고 싶어 했던 열망만큼은 되게 컸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이러시면 박현광 기자였습니다.